채식이나 기업 연결, 고령자 취약 기업 관련해서 기업의 고령자 취약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여러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도 평균되고 보니까 73세예요. 다른 나라들은 뭐 65세, 60세 내려가는데 73세를 가장 인생의 더 행복의 도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직장에 다니는,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기준으로는 크게 기관지 성격으로 저희가 피니어 타임스를 작년 3월 1일자로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까지 운영 1년을 피니어 타임스를 인터넷으로 운영해보니까 요즘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종이식 인터넷신문 운영해가지고는 홍보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3일만에 TV를 또 만들었어요. TV를 만들어서 하는데 시니어들의 세컨하우스 컨셉으로 한국에서 돈이 좀 있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지역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이분들을 특히 서울의 강남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제주도로 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제주도를 일찍부터 여러 번 다니고 해가지고 지금은 여기에 제주의